권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29장입니다. 민수기 28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28장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지켜야 할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일상을 통해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28장을 통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교훈을 발견합니다. 또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일상을 감사로 가득 채우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가 감사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민수기 29장 1절 말씀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하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리니라. 29장은 28장에 이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앞둔 출애굽 2세대의 절기와 예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팔을 불어 선언하는 나팔절, 속죄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감사드리는 장막절의 예배 규례가 나옵니다. 매 절기의 축제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택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일상을 통해 감사로 가득 채우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구별된 축복하심이 있길 원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준비하여 구별되고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산 제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